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수많은 인파가 모였던 잠실의 한 놀이공원에 UFO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UFO 사진을 찍은 목격자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로탈드 어드벤처하고 매직 아일랜드하고 지나가는 연결통로가 있어요. 그 연결통로 지나가다가 이제 그 태양 보니까 구름에 가려서 이제 빛깔림이 이쁘더라고요. 그 빛깔림 찍으려고 사진을 찍게 된 거고요. 찍을 당시에는 그런 비행물체가 있는 건 인지를 못하셨고요? 네, 전혀 못했고요.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였나요? 아, 뭐 그다지 특수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그때 처음에 발견했을 당시에는?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그냥 혼란스러웠죠. 이게 뭘까라는 그런 혼란스러움. 의도치 않게 UFO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UFO 전문가와 함께 현장 검증을 해봤습니다. 먼저 UFO 사진이 찍힌 정확한 위치부터 확인했습니다. 레이크 팰리스 바로 왼쪽으로 저 건물을 왼쪽으로 이제 찍힌 거죠. 혹시 이 위치는 과거 UFO가 자주 목격된 곳일까요? 잠실에서 찍힌 거는 최초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UFO가 꼭 잠실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타났다기보다는 우연치 않게 그 순간 포착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에 찍힌 비행물체가 UFO라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물체의 잔상이 우측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좌측편에는 없습니다, 이 잔상이. 그거는 물체가 왼쪽으로 이동했거나 또는 앞쪽으로, 카메라맨 앞쪽으로 이동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사진의 잔상으로 예측되는 비행물체의 움직임은 건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했거나 멀리서부터 사진을 찍는 사람의 정면으로 점점 다가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날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